오늘은 스포티지와 티구안의 안팎 디자인을 살펴봤고요. 먼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고서 구빗길에서 먼저 달려보고 있습니다. 이 차는 티구안이랑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저속에서는 되게 매끄러운 느낌이 드네요. 아무래도 조용한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고, 이 차는 전기모터의 출력이 뭐 쏠라타나 K5 하이브리드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저속에서 EV 모드로 끌고 가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. 이런 중저속 구간에서 EV 모드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더 매끈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직렬 4기통 1.6L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조합한 구동계이고, 시스템 최고 출력이 230마력, 티구안이랑 비교하면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. 한 80마력 정도 더 높은 건데, 최대 토크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35.7kgm고 티구안이 36.7kgm입니다. 그리고 이 가속이 매끈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, 이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는 e-핸들링하고 e-라이드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, e-핸들링 같은 경우는 모터를 이용해서 이 핸들링의 조향을 조금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. 근데 e-핸들링 같은 기능이 그렇게 막 체감이 와닿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, 어찌됐건 이렇게 차를 구빗길에서 쭉 운전할 때 되게 핸들링이 매끈매끈하다는 느낌을 주네요. 특히 한국 지형에서는 방지턱이 많잖아요. 이 차에는 e-라이드라는 기능이 들어가는데, 이것 역시도 모터를 이용해서 차의 자세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, 방지턱을 만날 때 저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감속을 하면은 차가 앞으로 약간 고꾸라지잖아요.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차가 쏠리는 느낌,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승차감을 해치게 되는데, 반면에 e-라이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꾸라지는 관성이 생겼을 때 모터를 이용해서 이 관성을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가급적 차가 수평인 상태로 방지턱을 만나서 넘고, 그리고 다 넘고 이제 탈출할 때, 그때는 모터가 또 더 많이 가속을 해서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움직임이 없이 매끈하게 방지턱을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차와 이란성 쌍둥이인 투싼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뭐 차이가 있다, 이렇게까지는 체감을 사실 못하겠는데요. 저희가 그저께 차를 받아서 꾸준히 이렇게 타보니까 분명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차가 되게 주행이 매끄럽네요. 승차감도 좋고, 개인적으로는 기아 K8 그 차보다도 승차감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이 차가 둘 다 이제 현대기아차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는데, 이 3세대 플랫폼이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차의 움직임이 되게 스포티해졌거든요. 근데 K8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의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많이 추구를 해야 되는데, 스포티함의 경계 사이에서 너무 날선 움직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거든요. 근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. 지금도 전기 모터로 달리다가 넘나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. 지금 뭐 엔진으로 달리다가 모터로 달리다가 이거를 제 발끝으로 그렇게 예민하게 뭐 이렇게 신경을 써봐도 잘 못 느끼겠습니다. 그 넘나드는 과정 자체가 되게 매끄러워졌네요. 자, 그리고 이 차 뭐 연비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, 저희가 어제 서울 신논현연에서 역에서 출발을 해서 강원도 인제스피디움까지 측정한 연비는 리터당 17.4 정도가 나왔습니다. 촬영 때문에 조금 급하게 운전을 한 결과인데요. 평상시에 좀 차분하게 몰고 다니면은, 이것도 저는 약간 의외였는데, 지난번에 시승인사 때도 느꼈지만, 일반적인 그냥 평범하게 달릴 때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쏠라타보다 리터당 2km 정도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. 아무래도 전기모터의 출력이 더 좋기 때문에 EV 모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또 뒷좌석까지 함께 타보면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앞좌석 느낌은 굉장히 조용하고 매끈하고 가속성능 좋고 다 좋은데요, 시야도 좋고,
근데 뒷좌석에서의 느낌은 오히려 티구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특히 뒷바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이 차가 앞쪽에서는 그런 소음이 잘 안 들리는데 유독 뒤에 타면은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갖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. 반면에 티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음적인 부분은 티구안이 한수 위인 것 같아요. 그 차는 뒤에 앉았을 때 이제 노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소음을 되게 잘 차단을 해놨거든요. 정차 중에는 아무래도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시끄러운 거는 사실이지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티구안이 더 조용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의외더라고요. 자, 여러분 바로 이어서 티구안으로 옮겨 타서 그 차는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티구안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. 이번에 티구안이 부분 변경이 되었죠. 확실히 실내 분위기가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. 특히 기어 레버가 되게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같은 코스 쭉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탔을 때는 과거에 그 기억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와, 스포티지가 이제는 더 괜찮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같은 자리에서 함께 비교를 해보니까 아, 역시 티구안은 베스트셀러 다운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속할 때 느낌이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막 스포티지처럼 조용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요. 기본적으로 이 운전대의 느낌, 이 느낌이 굉장히 쫀쫀하고요. 그리고 그 쫀쫀한 느낌이 하체에도 있습니다. 하체가 기본적으로 탄탄한데 차가 가벼워서 텅텅 거리는 게 아니라 되게 밀도가 높다는 느낌을 주거든요. 이 라이드, 뭐 이 핸들링 이런 부가적인 장비가 없어도 그냥 기본적인 셰시 튜닝 자체가 훌륭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타보기 전에는 저는 약간 국산차를 더 좋아해갖고 스포티지에 점수를 조금 더 줘야지 하고서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, 기본기는 확실히 티구안이 좋네요. 운전대의 느낌, 가속할 때 쭉 속도에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느낌, 그리고 하체의 느낌, 이런 것들이 정말 밸런스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이 디젤 엔진이 저속에서는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이 느껴지는데 근데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은 제가 티구안 정말 많이 타봤거든요. 1세대도 많이 타보고 부분 변경 이전 티구안도 많이 타봤는데 근데 지금 이 티구안 엔진이 바뀌었거든요. 엔진이 EA288 EVO라는 코드네임 신형 엔진입니다. 이 엔진이 바뀌고 나서 되게 조용해졌어요. 지금 한 시속 60km 정도로 쭉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는 엔진이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. 일단 사운드 자체의 볼륨이 되게 낮아진 느낌이고요. 그리고 진동도 많이 줄었습니다. 이 정도 완성도의 디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디젤이랑 가솔린 모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신차가 거의 내연기관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정숙함, 뭐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디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괜히 꺼려할 그럴 이유는 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스포티지 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의 방음 설계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운전석에서는 스포티지도 충분히 조용하고 느낌이 좋았는데 뒷좌석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제가 스포티지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뒤쪽에 특히 휀다 방음은 아주 필수적으로 시공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 차는 방음이 되게 훌륭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되게 잘 제압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풍절음 억제도 이 차가 많이 낫네요. 주행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차가 정숙하고 조금 더 고급차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예, 이 차도 뭐 과거와 비교해서 편의장비 같은 부분도 보강이 많이 됐어요. 일단은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랑 같이 들어갔는데 무선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스포티지보다 더 나은 지점인 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인치수는 티구안이 더 작습니다. 2인치 정도 더 작은데 근데 뭐 이렇게 화면 전체에 지도를 띄워주는 기능이라든지
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 차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금나누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졌거든요. 근데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물론 저렴한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시야를 앞쪽 시야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꼭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앞쪽에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근데 이 차는 진짜 통풍 시트만 있었다고 하면은 흠잡을 데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고 또 연비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구형 티구안하고 비교했을 때 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새로운 엔진 얹은 티구안이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긴 나옵니다. 어제 이제 차를 받아갖고 이제 한 150km 정도 이제 처음에 초기화를 하고 달렸을 때 한 리터당 17에서 18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고속에서 좀 빠르게 달렸거든요. 근데 이 차도 한 시속 80에서 10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앞바퀴 굴린 모델 기준으로 리터당 20km 초반대는 충분히 나오고요. 반면에 정체 구간이 좀 나타난다. 아무래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 연비는 좀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. 뭐 리터당 한 11에서 12, 13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정체 구간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차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행 환경에 따라서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는 출퇴근 환경이 고속도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신 분들은 티구안 디젤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. 아무래도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도 EV 모드가 들어오긴 하지만 엔진으로 달릴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속에서 연비는 굉장히 좋은데 고속에서는 그냥 일반 1.6 가솔린 모델이랑 비교해서 뭐 그렇게 뛰어나다 이런 거는 또 못 느끼겠는데 이 티구안 디젤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는 일단 연비는 확실하게 나옵니다. 나의 주 운행 환경이 시내가 비중이 높다 이런 분들한테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게 유류비 절감 차원에서 득을 많이 보실 것 같고요. 물론 평균 연비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가솔린과 디젤 사이의 연료비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경유값이 100원 이상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스포티지와 티구안 비교 시승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이 중요하고 연비도 조금 더 좋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젤보다는 정숙한 가솔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스포티지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반면에 좀 고속주행 안정감, 이런 기본기, 핸들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티구안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스포티지와 티구안 비교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난 비교 시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.